오메가3 보관이 대단히 중요하죠. 오메가3를 실온에 보관하면은 산패돼서 발암물질이 생긴다고요?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이러한 오메가3 여름에 실온 보관을 해도 되나? 평소에도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지 않니? 산패될 텐데 뭐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제가 직접 실험을 진행해서 팩트체크를 하는 영상입니다. 제가 기획부터 이런 결과를 받을 때까지 한 3개월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한 수백만 원 들었고 그리고 우리 참여한 인원이 6명 정도가 열심히 준비해서 실험 결과까지 받았습니다. 실험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가장 좋다고 판단하는 국내 오메가3 업체 걸 하나 한 가지 제품입니다. 같은 로트 번호에 같은 제품을 가지고 실험 설계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온도를 30도, 35도로 설정을 한 이 온장고를 기준으로 여름에 실내 온도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비슷하게 한 30도와 35도로 놓고 기간을 2주와 4주로 나눠서 그리고 용기를 일반적인 이런 개별 포장과 병에다가 넣은 포장 그리고 우리 휴대용으로 이렇게 약 넣고 다니는 그 용기 있죠. 그 세 가지를 다 넣고 실제로 변질이 되나 안 되나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안전한 건가? 아니면은 하루씩 먹는 그 약 용기에다가 그 넣고 다니는 게 과연 산패에 문제가 생기나 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실험을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조군까지 해서 14개의 시료를 검사를 맡겼네요. 결과를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검사 항목을 뭘 맡겼냐면은 EPA, DHA 합, 오메가3 함량이 잘 유지가 됐나? 그리고 초기 산패 수치인 산가와 과산화물과 그러니까 초기의 산패가 얼마나 이루어졌나 그리고 후기 산패도값인 아니시딘값 그리고 요걸 합쳐놓은 총산화과 토톡스과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튼 산패값을 다 해봤습니다. 함량이랑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오메가3 함량은 다 잘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산패도가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자 첫 번째 산가를 한번 볼까요? 그래프 보이시나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일단은 산가의 기준치가 3 이하가 정상이거든요. 근데 모든 시료들이 다 검사 수치가 0에서 0.7 사이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정상 범위가 나왔다. 산패도 값이 대단히 정상 범위가 나왔고 30도냐 35도냐 2주 동안 30도를 유지하는 거랑 4주 동안 30도를 유지하는 거냐에 따라서 조금 올라가는 그래프 양상도 보여지고 35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도가 높아져도 산패도가 살짝 올라갔고 기간이 길어져도 산패도가 살짝 올라갔지만 기준치보다 훨씬 아래쪽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상온 보관한 이 제품 이 완제품 자체가 산패도 값이나 함량이 되게 좋게 나왔거든요. 그거 대비 거의 뭐 변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초기 산가인 가산화물가를 보면은 기준치가 5 이하가 정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조군이 1.4 나왔고요. 온도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지만 어찌됐든 건 정상 범위가 나왔다. 30도에서 2주 보관한 거랑 4주 보관한 것까지 결과치가 거의 튀지 않았고요. 그리고 개별 포장이냐 뭐 이런 휴대용 약 케이스냐 그런 거에 따라서 결과값이 특별히 뭐 확 튀거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기준치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결과값이 나왔다. 그리고 아니시딘가 후기 산가인데요. 요거는 경향성이 보이죠. 기준치가 22하고 대조군 아무데도 안 넣은 오메가3가 10.22가 나왔는데 보통 2주 동안 30도에서 보관한 거 대비 4주 보관했을 때도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경향을 보여지고 2주간 35도에서 보관한 거 대비 35도에서 4주간 보관한 것도 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 올라갔죠. 그러니까 NECD인가 후기 산가는 전반적으로 경향성이 온도가 올라가도 조금씩 올라갔고 그리고 기간이 길어져도 조금씩 올라갔지만 정상 범위 안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총산화가를 한번 보자면은 대조군이 13 나왔거든요. 13인데 이거 대비 올라가긴 합니다. 온도가 높아져도 2주간 방치해두면 좀 올라가고 4주간 보관해도 5도 올라가면 좀 올라가는 경향성을 보여주죠. 온도에 따라서 총산화가가 좀 올라간다 근데 기준치 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아니시린가와 총산화가 그러니까 후기산가와 전체 산 산가는 모두 온도가 높은 곳에서 살짝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정상 범위에 있었다. 실제로 35도에 4주간 방치한 오메가3 냄새를 다 맡아보니까 약간 오징어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변질된 것 같은데 하고 검사 맡겨보니까 검사사항은 문제가 없었어요. 4주간 보관했던 패턴을 보면은
8주 동안 보관해도 35도에다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했던 게 개별 포장이냐 또는 약병에 넣냐 휴대용 케이스에 넣냐 이런 거에 따라서 특별히 수치가 확 변하는 건 없었다. 근데 전반적으로 휴대용 케이스가 막 들쭉날쭉했다라는 건 좀 볼 수가 있죠. 상가를 한번 볼까요? 휴대용 케이스가 상가는 튀는 게 없었고 근데 과산화 물가는 이렇게 막 튀었죠. 그리고 후기 상가는 전반적으로 휴대용 케이스가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총 산화가도 가장 높네요. 그럼에도 뭐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개별 포장이나 약병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장의 상태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들약.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실온 35도, 그러니까 되게 더운 온도에다가 계속해서 8주 동안 정도는 보관했을 때 문제가 없을 걸로 추정이 되고 이 데이터 값으로는 35도 이상에다가 포장에 따라 상관없이 실온에다가 4주 이상 계속 보관해도 문제가 없다. 근데 우리 일반적인 집과 좀 다른 이유는 일단 습도가 여기는 일정했을 거고 집은 습도가 왔다 갔다 했을 거고 그리고 습도가 상대적으로 이 온장고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도에 대한 변인 통제가 일반 실온과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온도가 일반적으로 35도 이상 꾸준하게 집 온도는 유지가 되지 않죠. 한 낮에 확 올라갔다가 점점 떨어지고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오히려 집 안에서 보관하는 게 이것보다는 안전할 것 같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몇 주 동안 노출되는 거는 거의 문제가 되는 게 없고 제가 예전에 실험했던 거 40도, 45도에다가도 며칠 동안 노출시켰을 때 산패 테스트 문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택배로 오는 것도 사실 거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지만 정말 찜찜하시면 냉장 보관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 오메가3 실온에 보관해도 집 안에다가 보관해도 문제될 건 없다. 자, 오늘 컨텐츠 3개월 동안 준비해서 만든 건데 너무 결론이 쉽게 나와서 좀 허무하지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